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시사진단입니다. 이 전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거의 입주했습니다. 이 올해 여름이면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12개 기관이 입주를 마치기 때문에 이 혁신도시는 이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 장밋빛 전망이 적지 않았는데 이 체감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의문이 듭니다. 인구 유입과 또 인력 채용, 또 관련 산업의 이 활성화 등 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완성 단계에 접어든 혁신도시의 성적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록타. 거절을 못하는 착한 록타를 다들 허당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록타를 키우자. 타보블 탱커. 네, JTV 시사진단 오늘은 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이 혁신도시의 이 성과와 이 과제에 대해서 이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안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맡고 계시는 김진석 박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추진본부 기획총괄팀의 오명규 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요약한 짧은 화면 보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005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12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9개 기관이 새롭게 둥지를 들었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달 중 입주할 예정이어서 혁신도시는 사실상 완성 직전의 상태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12,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2,000명가량이 직접 고용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기업이 동반 이주하면서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생산 유발 효과가 5,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조성 성과를 둘러싸고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의 경우 임직원만 내려오고 가족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정규직은 극소수이고 비정규직과 일용인부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질적인 고용 효과는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지역인재 할당 채용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농생명과 금융을 내세운 혁신도시에 걸맞게 이와 관련된 기업의 입주 움직임이 활발해야 하지만 아직 그럴 기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과 대하 그리고 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의 특화 산업을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아직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혁신도시 조성 사업. 과연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짚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혁신도시는 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이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었고 또 이 분산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분산이라는 것은 이 공공기관이 가지는 이 기능의 분산 그리고 또 인력의 분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인력의 분산하면은 그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들의 임직원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지방으로 인구가 좀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 유입 효과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예, 뭐 큰 기대만큼은 아닐지라도 예, 상당 부분 이렇게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혁신도시와 비교해서 김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가 이렇게 정착한다 그래. 그런데 거기는 교통이 저희보다는 훨씬 좋고 또 다른 여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데 비해서 전라북도는 이제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진다고는 이렇게 못 보고 저희들이 조금 기대를 크게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한 4,700명 정도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전문 인력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약 한 뭐 언론에서는 30% 정도가 이제 여기 있고 이제 토요일 날은 서울이나 이제 서울 근동 지역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생활 정주 여건들이랄지 편의 시설 또 접근성이 좋아지면 뭐 다들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전체 다 오게 되면 아마 임직원 수만 한 4,900명 정도가 예. 이쪽 지역에 이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느냐 여부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지석 그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전북 혁신도시 인구 유입은 이제 이전기관 직원들하고 그리고 그 가족 동반 이주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고 혁신도시 자체만 가지고 보면 전북 혁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아파트 실분양률 보면 한 97% 이상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우리 도 내에서 대부분 이전을 했고 도 외 지역에서 이전한 인구가 그리 많지 않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그 이주라고 하는 거는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살던 동네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망을 새롭게 형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그 조성되는 이런 신도시의 경우에는 생활 기반 시설들이 아직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함도 있고 이처럼 그 연구기관이나 이런 조직들의 이전으로 인해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방에서 서울로 다들 올라가는 형편인데 이제 반대 역행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70년대에 조성이 시작이 되었고 80년대 초에 기관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늘 그 많이 회자되었던 얘기가 주말만 되면 그 줄을 선다, 버스 앞에. 예. 뭐 늘 다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전북 혁신도시 현재 이주율은 그리 낮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예.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대덕 연구단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뭐 세종시도 그런 현상이 지금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있다고 하지요. 예. 그 말씀은 곧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내려와서 정착하시는 분이 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아마 그 우리 오명기 팀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혹시 양선민 이 문제 관련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저는 정주 여건 관련해 가지고 예,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오명기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청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청하고 이제 농업과학원은 이제 작년 8월에 이주에 내려왔고 지금 국립식량과학원하고 축산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은 금년 4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이제 그 이전 동반 이전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 결과 이제 약 60% 가량이 동반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문에 응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청하고 농구원을 조사해 보니까 약 34% 선에 머물렀습니다. 예.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제 14년 9월 기준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왜 직원들께서 이렇게 그 처음에와 다르게 이사를 동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자녀 교육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좀 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직장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그 혁신도시 정비 여건이 아직 부족하다. 이게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제 예. 내려오신 이전 직원들은 이제 뭐 이 정도면 살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이제 저 사모님분들은 이제 그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어? 좀 더 있다 내려가고 싶다 이렇게 예. 다 되면 예.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건이 더 좋아지면 내려오겠다라는 사람이 한 65%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정주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좋아진다면 장기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대덕연구단지나 그 대전청사 세종시보다는 전라북도가 더 빠르게 이주하리라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요약해 보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내려가겠습니다 했다는 비율은 60%. 예, 예. 실제로 내려오신 비율은 한 33%밖에 예, 그렇죠. 안 되더라. 상당히 예. 절반 정도 그 예. 차이가 있는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지 주택 예. 문제 등등등의 여러 문제가 실제로 좀 걸린 또 좀 되고 있더라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쪽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정주 여건을 해결해 주는 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저희가 뭐 손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주 여건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양성미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번 토론의 제안을 받고 사실 예. 혁신도시에 가서 제가 직접 사실은 현장에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사실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방금 앞서 말씀하신 그 인구 유입 효과도 사실은 정주 여건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육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봤더니 사실은 교육 환경이 운동장이 굉장히 조그맣더라고요. 사실은 깜짝 많이 놀랐는데 그 넓은 땅에 그 조그만 운동장이 사실은 가당치 않다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도 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우리 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그런 문제는 인구가 사실은 유입이 되면서 이건 경제 성장과 경제 효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체적인 인구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판넬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예. 이건 지금 현재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그다음에 완주군 이 서면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세 개의 지금 이 덕진구, 완산구 이 서면에서 지금 민원센터를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민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민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건 증명서 발급 정도의 그런 역할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종합적인 서비스가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저 급선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주 여건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행정기관이 행정 그 구역을 좀 하나로 좀 단일화시키고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근데 반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예. 고려도 사실은 필요하겠고요. 예. 그래서 아직 어떻게 계획돼 있는 바는 없지만 제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혁신도시는 미래형 도시로 사실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 혁신도시만의 그런 네, 행정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역시 오명 팀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 직원분들 또 팀장님이 직접 겪으신 바도 있으실 테고요. 사시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불편하고 어떤 분들이 좀 고충이 있다고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지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토론자분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이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많이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예. 걸 느꼈습니다. 예, 예. 제 입으로는 말 못할 사항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예, 예. 사실은 이제 편한 자리가 되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전 기관 입장에서 이제 작은 거라도 말씀드린다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이전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형마트 이 부분은 아까 말한 이전 직원의 배우자 분들이 동반 이전을 좀 늦게 하지 않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이제 전 혁신도시, 이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라북도만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크고, 그럼 전라북도가 10개 혁신도시 중에 작은 혁신도시냐? 그것도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전북도나 지자체에서 좀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재래시장 살리기하고 이제 소상공인 보호 정책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보셨다시피 우리 혁신도시는 재래시장 상권하고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예. 결국 우리 직원들은 어디로 저 물건을 사러 가냐면 가까이 있는 대형마트로 가요. 예. 그 대형마트는 과연 저 전북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냐. 예. 그 세금이 과연 전북도로 가느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깊이 있게 좀 또 정성껏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소한 겁니다.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예, 혁신도시가 이제 좀 다른 도시보다 이제 저 전주 비해서 물가가 좀 비싸다는 예. 말도 많이 해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도로에 주차장들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예.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이제 프랑카드를 이제 사실 많이 무단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교차들이 많거든요. 회전교차로가 이제 돌아가면서 차가 나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원형 상태로 전부 다 이제 불법 프랑카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운전자 시야가 가리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와서 그럼 좀 제거하고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푸념에 불과해요. 사실은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리라 믿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생각하다 보면 매우 크게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열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물가 얘기, 주차장 문제, 뭐 또 플래카드 문제. 사실은 전에 뭐 대중교통 뭐 불편하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버스 조금. 예,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가면 예, 해결될 예. 거라 믿습니다. 일반 예. 지금. 이전 직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제 그 전주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제일 불편해 한 것은 이제 시내버스예요. 예. 보통 간격이 170분, 160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주 다니는 것은 이제 출퇴근 시간이 20몇 분인데 그 노선은 굉장히 이제 한정된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이 이사 오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거라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장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인구가 서서히 유입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뭐 병원 같은 것도 그 예에 하나 속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인위적으로 좀 행정기관이 뭔가 좀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지원을 해서 좀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방금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형마트인데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봐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라북도 또 전주시 입장에서는 아마 대형마트는 그 지역 토착형이 아니면 그 대형 자본이 투입되는 그런 대형마트는 하지 않겠다라고 과거 전부터 올해 좀 더 밝혀온 바가 있어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양성님. 예, 지금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민감한 예. 답변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예. 대형마트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 전북에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이나 지방세를 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갖다 그 본사 위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돈을 사실은 경제적인 걸 가져가면서 우리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전북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김제 지역이 특히
대형마트 입점이나 김제하고 여러 군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혁신도시에 이걸 갖다 유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감히 누구도 쉽게 지금 꺼내지 예.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혁신도시가 이렇게 잘 발전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가 잘 정착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 마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공공기관의 그 관계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제 생각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특히 양성빈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이니까 더욱더 이 문제를 좀 민감해 하실 수 있고요. 안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마트 문제 좀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를 지역 주민들하고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하고 예. 이제 또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도 이제 혁신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 문제하고 대형 호텔 문제 이게 이제 아마 혁신도시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북이 이 혁신 도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다고 할까요? 아마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처음으로 이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만 같아도 원주랄지 그다음에 전남 이런 데서는 같이 했어요. 네. 예, 혁신 도시를 할 적에 교육위원 도청 같이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혁신 도시를 교육화하면서 시너지를 올리도록 했고,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했고, 대형마트도 이것이 들어오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를 못했다. ITM들 찾았어요. 호텔도 대형 호텔이 들어와서 지금 보면은 뭐 농진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대한지질공사도 마찬가지인데 다 글로벌 대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 국제회의가 열려지고 국제세미나가 열리고 또 협약을 여기 와서 체결을 해요. 그런데 그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호텔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숙박이. 그러니까 유성으로 가기도 하고 뭐 서울이 머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도가 좀 더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시너지를 높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대형마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텔 사업도 그렇고 예. 그러면 혁신도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효율적이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도 굉장히 높아지리라 봐요. 이게 KTX가 왔으니까 빨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전주역에서도 올 수 있는 꼭 저희가 버스만 갖고 왔는데 1시간 반 가지고는 누가 오겠습니까? 서울 가는 거리인데 KTX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가 이제는 조금 중기적으로 아니면 단기는 안 될지라도 빨리 마련을 해서 비전을 주면 더 시너지가 나타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좀 봐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효과를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한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확충이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주민들은 예. 한옥 그 전통문화센터하고 민박하고 이렇게 좀 수요를 좀 이렇게 예. 적게하지 않을 거나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클러스터로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호텔에서 오신 분들이 도대체 한옥의 민박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호기심을 발동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더 커져요. 예. 그래서 가족들은 여기서 같이 있다가 호텔에서 민박 쪽으로 또 갑니다. 그 수요가. 예. 근데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지금 전기 안전공사만 하더라도요. 그 네 방에서 오는 하루 3,5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1년에 56만 명. 예. 그게 어마어마한 수차거든요. 예.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전기 그 지적 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4,000명들인데 거의 교육을 요구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다들 이거 오신 분들이 좀 지적 수준이나 이런 레벨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 그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준비 뭐 이런 것이 좀 지금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으로 인해서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예. 이분들이 전주라든지 전라북도에 머물면서 예. 뭔가 좀 돈을 좀 쓰게 그렇죠. 하고 예. 예.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예.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제 그 우리 오명기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도라든지 시 행정기관에서는 또 이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 상권이 붕괴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지혜로운 해법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정도로. 예, 그러시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중앙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트는 사실 우리들도 원하지 않다. 예, 예. 단지 여기는 지역 농협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역 농업이 연합회 같은 걸 구성해서, 예, 마트를 농산물 중심의 대형 마트로 온다면 참, 예, 좋겠다. 예. 그 좋은 예가 수원에 있는 저 서전주 터미널 근처에 지금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모델로 해서 한번 해보자. 예. 하고 이제 도도 모시고 가보고 여러 가지 이 저 노력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해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혁신도시에 관한 그 경제적인 이제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지요. 조금 전에 안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혁신도시가 되면 뭐 그 생산 유발 효과가 몇천억, 또 뭐 부가가치 효과가 몇천억, 이런 숫자 개념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좀 피부에 와 닿고 있는 만큼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이냐, 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은 고개를 좀 갸우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지석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유발 효과나 이런 것들은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이제 그 효과를 얘기한 거겠죠. 근데 저는 혁신 도시의 그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그 조금 전에 안진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혁신도시 이주 한 그 직원들의 그 지역 경제 기여 부분, 그 이제 주로 소비 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리 큰 몫은 아닙니다. 혁신도시를 조성을 했을 때 뭐 한 5천 명 내지는 2만 명 이주해서 그 사람들 그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그런 경제적 효과 가지고, 예, 조성한 건 아니죠. 예. 보다 큰 거는 혁신도시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 자산, 바로 지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식 자산과 함께 또 하나는 사람이죠. 예. 그래, 그 사람과 그리 지식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큰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게 혁신도시가 진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겁니다. 예. 그래, 지금 농촌진흥청에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고, 또 한국식품연구원이나 또는 전기안전공사도 역시 R&D 기능을 또 내부에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많은 그 지식들이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연구기관이든 또는 대학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그리고 또 농업 관련해서는 이제 농민단체나 또는 농민들이든, 이쪽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게 이전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농업 같으면 전통 농업이 아닌 미래의 그러한 새로운 농업으로 발전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고부가가치의 농부들이 생산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소득이 증가하고, 또 기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 지역의 그런 지식 자산을 활용해서 외부 지역에서 기업이 이전해 오고, 이러면서 이제 비로소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 그게 진정으로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이렇게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해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이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 소위 그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문서로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이것은 서로 만나고 또 자주 만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고 이래야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예. 실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제 경쟁이 심한 이런 세계에서는 그런 지식이 진정한 그 이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역
연계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고 있죠. 구체적인 뭐 R&D 지원 프로젝트나 또는 어떤 그 농민단체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금 그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바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전략들 그리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진석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혁신도시에서 뭔가 그 과실을 이제 그 얻어내려면 하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그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조금 애초에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아마 이런 얘기도 그 양선민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사실은 이해는 갑니다. 예. 하지만 혁신도시가 사실은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 건설업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예.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걸 사실은 제가 이제 좀 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예. 한번 보면서 설명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혁신도시에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 지금 이 전에 국가계약법 개정 전과 국가계약법 개정 후를 제가 나눠놨어요. 이 이유는 국가계약법상 지방 지역의 공동도급 의무를 시행하기 전은 전혀 없이 턴키로 이렇게 하면서 4,741억 원의 그 건설 비용이 사실은 전북에는 전혀 예.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시행이 다시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기관들이 있는데요. 보면 4,381억 원의 예. 그런 건설 공사 대금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43.9%가 사실은 전북에서 공사를 했고요. 전북 업체가요. 예. 이 두 개를 합치면 21%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행된 국가계약법이 이렇게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전북도에서 더 노력을 했더라면 우리 지역 업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그나마 시행이 돼서 21%라도 우리 전북 업체가 사실은 공사를 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혁신도시는 우리 지역 건설 업체에 사실은 낙제점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이 건설 과정에서도 뭔가 좀 그 떨어지는 게 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았었을 텐데 실제로 좀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지는 못했다. 뭐 법적인 그런 한계도 있었을 테고요. 또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노력도 좀 부족한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부되면서 그런 현상을 빚어졌다.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재 채용 문제도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공공기관 내려오면은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좀 많이 그 고용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혁신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그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 오명규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 농촌진흥청의 경우에 이 지역 인재를 어느 정도 좀 우대해서 채용해주는 이런 제도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소속 기관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임용법에 의해서 그 지방 인재를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대신에 우리는 이제 농업 현장에서 하는 시험연구 보조라든가 행정 실무원들을 지금 이제 대부분 전북 도민에서 채용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진흥청하고 그 소속 기관이 약 3,0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약 1,200명 정도 지금 채용이 된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채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전북도민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흥청의 출연기관인 농업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국가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지역 인재를 우디에서 선발할 예정이에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지금 농생명 관련 분야 전북 지역 대학교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쪽 부분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다라는 그 지역 여론인 것 같고요. 예. 이러한 경쟁률이 높아지면 이 사람도 질이 높아지고
그들 인재들이 아마 진흥청이나 예. 그 관련 농산업 관련 그 업체에 채용이 늘어날 것이 당연한 사실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저 화면에서 봤지만 민간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들을 점차 개선해 나간다면 예. 이 많은 인력들이 양질의 그 일자리로 바꿔지리라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돼 있는 곳은 특별히 좀 그 배려해 주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할당 목표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전북도하고 10%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10%요? 예. 어떻습니까? 그 양성빈 의원님. 그 지역 인재 할당과 관련해서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렇고요. 충분히 좀 그 성에 찰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오명규 팀장님이 그 농진청을 대변해서 사실은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지역 인재 채용 또한 그 10% MOU 체결도 저는 전북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또 다시 준비해 온 자료를 예, 한번 채트를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예. 자, 이 법률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3조를 예. 보시면 300인 이상인 기업을 포함해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은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 시행령에서 보시면 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의 시행 법률 법 제13조 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연간 신규 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과 시행령에서 35%를 얘기를 했는데 과연 왜 MOU를 체결을, MOU는 물론 계약이긴 합니다만 MOU를 체결하는데 이런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 15%만을 체결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농진청을 비롯한 그 기관들이 잠시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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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14년도와 15년도 채용 관련된 그런 제가 판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4년도는 정규직 채용 비율이 10.7%입니다. 그리고 15년도 계획에 보면 15년도 채용 계획에 보면 13.4%로 나와 있습니다. 약 1.7% 증가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아직 15년도가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농진청이나 타 기관들이 그나마도 이렇게 적게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이고 예. 기간제 근로자이면서도 예. 상용 근로자는 그중에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용 근로자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냐?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북 지역, 전북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전북도도 사실은 고민이 깊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에 사실은 청년 기금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청년 기금을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과 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그런 건의안을 한번 제출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좀 같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 인재들을 같이 키워서 우리 지역에 내려온 공공기관에 또 이렇게 많은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무원 비율도 공무원도 아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공무원도 채용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이 좀 놓치신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좀 그나마 채용한 것도 좀 정규직 비율은 낮아서 좀 불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이 젊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대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교수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전남이랄지 그다음에 원주 이제 그다음에 진주 이런 쪽들은 그 혁신도시에 가는 그 공공기관이 예, 첨단 지식산업하고 기술산업들하고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쪽에 관련된 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그 쉽게 예, 그 지역에 있는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취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받고, 대구도 그렇고 전남도 이렇게 거기 들어오는 그 혁신 기업들이 채용 박람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진청의 경우는 사실은 그 연구 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석사, 박사급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인력 확보에 있어서 한계성을 여기서 갖는다. 그래서 이제 전북대나 원광대, 군단대 이런 쪽에서 인력들을 많이 하지만은 농진청이 필요로 하는 그 인력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채용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규직은 아닐지라도 거기에서 이제 서포트 도와주는 분들, 그래서 좀 나이가 들었다든지 이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다시 재취업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 채용을 이렇게 독려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10%보다는 전남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20%로 이렇게 서로 MOU를 체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그 취업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른 아까 말한 대로 관련된 학과 또 간접적 되는 학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 혁신도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뭐 학과를 만든다든지 뭐 그 교육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생명과학과 대학 같은 데서는 예. 석박사가 늘려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생활과학대학 같은 데도 식품에 관련된 문화 이런 쪽들을 지금 굉장히 늘려서 예. 이렇게 지금 학생들을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혹시 오명기 팀장이 덧붙이시고 싶었으면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예. 양성빈 위원님의 말씀이 뭐 100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용 상용직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채용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디 가시나 사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60세 이상 부분이 부부가 나와서 일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우리 청에서는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이 이제 연간 한 80에서 100명, 그 다음에 이공계 석사인 뜨냐 50에서 8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우리 진흥청이나 수석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대학에서 이제 그 논문을 쓰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받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말이 일용 상용직이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른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오명규 팀장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하신 말씀에 사실은 부연 설명을 다시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상이 이렇게 그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굉장히 좋은 얘기고, 사실은 농진청이 우리 전북도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비율이 사실은 높지 예. 않다. 그다음에 예. MOU 체결도 결국은 이 정도까지는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나머지까지는 사실은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 이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MOU 비율도 다시 MOU는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MOU 비율도 좀 더 높여서 우리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도 있는데 굳이 그걸 10% 15%만 할 게 아니라 35%까지 해서 우리 전북 인재들을 전북 인재가 굳이 아니더라도 전북에 60세 이상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취업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고요. 마지막 한 부분만 그 더 짚고 좀 토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김지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혁신도시의 그 효과, 장기적인 효과에 관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혁신도시가 가진 어쩌면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그 예를 들면 농생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공공기관이 가진 기능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전해서 같이 뭐 교류를 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도 교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업이 더 추가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조짐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혁신도시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게 그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자체가 나서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그래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전 기관과 이제 협력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지금 이전 기관들 가운데 상당히 그 좀 불편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역 내 많은 그 지자체나 또는 관련 뭐 R&D 기관이나 무슨 센터나 이런 데에서 협력 사업을 하자고 간담회하자 뭐 협의하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왜냐하면 뭔가 많이 그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구체화되는 건 또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네.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걸 좀 짜임새 있게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바로 그러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조직도 우리가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여러 해 전에 그 지역혁신 비즈니스 센터 예.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센터 자체가 예산이 상당히 작은 그런 규모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바로 그러한 조직들이, 이 전문 조직이 구성이 되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의 연계 관계나 또는 기업과의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가진 뭐 연구 기능, R&D 기능,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대학, 또 그리고 기업, 이런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구축돼서 그런 관련 산업이 좀 불길처럼 좀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신다 이런 뜻이셨고요. 다른 또 예, 중요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예, 연기금 국민연금 예, 예. 공단에 들어오거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기금으로 되는 것이 470조 가까이 예, 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203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약 한 2000조 정도, 그러니까 예. 2만 달러를 넘어가죠. 그런 예. 대규모 기금이 형성이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 그래서 예. 이제 그 기금 관리 쪽에 부서들이 이제 같이 내려오면 훨씬 더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마 서울에 쓴다면 이제 같이 내릴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북도는 이제 그 같이 기금 그 부서가 내려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북의 그 한국은행 지점도 지금 전남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건 예. 출장소인데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금공단이 오니까 이게 전남에 있는 그런 우리 출장소가 아니라 한국은행 여기 전주 지점도 좀 부활을 시켜서 예. 대체를 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2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되면 한국에서 제일 큰 기금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를 물론 일부는 할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홍콩이랄지 동경이랄지 유럽에 있는 그런 투자 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쪽에 대한 그 기반,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기관들이 내릴 수 있도록 또 이게 그 간접적인 시설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 전라북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각 금융기관도 내려오고 투자 기관들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각 대학의 금융학과랄지 또 이제 경제학과 이런 또 경영 또 다른 인문사회에 관련된 여러 부분 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5천 명 정도 직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더 실질적인 그 투자 기술자들이 예.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예. 여기에 대한 그 전략을 짜나가고 인력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지금 저희 대학도 그 금융 관련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가장 그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출판문화원이 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항지하고 출판하고 관련해 갖고 예. 또 얼마든지 이런 그 관련의 예. 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전략을 마련하면은 보다 더 폭넓게 예, 저희들이 이렇게 그 혁신도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토론을 좀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미처 못다하신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마무리 말씀 소개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진석 박사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혁신도시 사업은 우리가 장기 사업으로 일단 분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혁신도시를 보게 되면 안타까운 점이 이 전라북도에 고작 12개 연구기관, 공공기관 이전에 놓고 혁신도시가 대단한 성과 낼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정부의 문제입니다. 대덕연구단지를 보게 되면 지금 출연기관만 3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이나 이런 것도 약 한 40개 정도 되죠. 예. 그런데도 20년 이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정부가 원래 공공기관 그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2단계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2단계 지방 이전 정책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 기왕에 전국에 만들어 놓은 그런 혁신 도시들이 이 지역의 발전의 핵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지역에서도 정부가 그처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양성빈 의원님. 예, 아직 뭐 토론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여러 가지 할 말이 더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일단 전북도에서 우리 혁신도시에 내려온 공공기관 이전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라는 거. 이건 제가 도민으로서 사실은 우리 혁신도시에 내려온 우리 공무원분들께 사실은 드려야 될 약속인 것 같고요. 또 우리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내려오신 혁신도시로 내려오신 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업체 제품을 좀 더 사용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인쇄나 그다음에 행사 대행업,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제품, 그리고 예. 가장 뭐니뭐니 해도 사실은 가장 많은 예산이 사실은 예. 그 우리 주거래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래은행, 전라북도에 전북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국민은행만을 사용하는 우리 그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예. 주거래은행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혁신도시가 좀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한데 예. 정부에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 예. 지금 어제 발표된 그린벨트 예. 그린벨트 해지 관련한 게 수도권 규제 완화 측면에서 사실은 예.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요약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 사실은 기업을 우리 전북에 유치하기가 예. 접근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안진 교수님 30, 40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이제 전북에는 농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에 있고 또 전업의 방사센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저출산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런 인력들을 이렇게 이렇게 창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 시대에 그 농촌에 있는 그런 문화 모델을 이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도에서는 이제 혁신도시와 마련해서 컨트롤 타워는 비슷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련 아까 말한 김진석 박사 말한 대로 장기적으로 예. 이걸 좀 조정하고 비전을 세워주는 그런 어떤 센터 기구가 민관학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오명기 교수님 마지막으로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청와대 비롯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12개의 기관이 이제 전북도에 내려와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관심, 지원이 있어야만이 전북 혁신도시가 성공하고 그리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혁신도시 이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혁신도시의 성과가 생긴다면 그것이 뭐 저절로 공짜로 생기는 일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지역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